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기습적으로 침공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해를 넘겼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수 전문가들이 예상을 비웃듯이 그 발발과 그 전개 과정에서 많은 이변을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뻔히 예상되는 여러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전쟁이라는 파괴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전쟁 발발 이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것이고 러시아가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 밖으로 끝을 모르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월 22일에 이례적으로 전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특별 군사작전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과 명확히 반대되는 것이었죠.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수행 초기 돈바스 지역의 해방, 특히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를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장악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복과 친러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차지하고 4개의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쟁 초기에 제시된 목표에 비해 매우 초라하고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비단 러시아군이 무능해서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강고하고 끈질긴 저항과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죠. 어떻게 됐든 이 전쟁이 러시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서방 세계 입장과 목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침략자에 대한 징벌과 빼앗긴 영토의 완전한 수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소 크림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되찾고자 하고 있어요. 타국의 침략을 통해 영토를 빼앗긴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목표의 설정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인 그들로서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과 개입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미국과 서방 세계의 방어가 아닌 공격 무기를 제공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즉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직접적 개입을 유도해서 러시아를 완벽하게 패퇴시키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현실의 평화협상의 재개에 대한 요구는 일종의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반면 미국과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를 저지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서방세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국력과 발전 잠재력을 소모시켜 모스크바로부터 초래되는 미래의 위협 강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들의 경우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 지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유럽의 경우 심각한 경제 침체 및 달러 강세의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사상 최초 유로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등 흔히 유로의 경제축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도한 개입에 따른 확전의 위험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러시아는 핵보유국이니까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전쟁에 참전하는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 신중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극단적 패태 또는 수세상황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유리하게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과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일부 러시아에게 넘어가도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도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딜레마가 생기긴 하는데요.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위협을 우크라이나에 통해 저지해야 하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의 종결 방식과 시점에 대한 결정에 있어 우크라이나와 조율해야 한다는 난제도 마주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구의 한계로 인한 군사규모의 한계나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의 딜레마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기는 힘들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기는 서로 곤란한 상황에 점점 두 나라가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즉 수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딜레마는 2022년 가을에 전세를 뒤집은 이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세계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하르키와 헤르손 지역을 탈환했으며 크림대교를 비롯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사보타주 공격을 확대했거든요.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4개의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고요. 핵 위협이나 부분 동령의 발동, 전선의 재조정,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 바흐무트 대공세 등을 통해 수세 국면을 만회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수세로 돌리고 우크라이나가 공세에 나서니까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행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미 합참의장이나 미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협상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미국 고위 관료들이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하며 종전 방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만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도 회담을 하고 있어서 평화협상을 하자는 뉘앙스가 서방세계에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강경했습니다. 1991년 국경을 회복해야지만 평화가 가능하다며 러시아의 휴전협상 재개 의사를 전력의 회복을 위한 계략으로 평가절하 했고요. 서방 국가들에게도 무기 제공과 에너지 지원, 10개 평화 공식 이행을 통한 평화협상의 3단계 평화 공식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 재개에 뜻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미국도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방문 때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 목표를 조금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과도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대통령은 그들의 전쟁 수행에 대한 의지와 겨울 전황에 대한 자신감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는 이번 겨울과 봄의 전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10월 이후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맞춘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을 공습,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전투 수행 의지와 역량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러시아는 전 전선에 걸쳐 다중참호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쟁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러시아는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공세의 기회를 포착하며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평화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겨울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과 봄에도 이러한 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소모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아마 그 다음에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한국전쟁의 고지쟁탈전처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